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산이 좋아 또 산행 나왔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좋은 영상을 찾아 산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영상 구독자님들 인사 올립니다. 찾아 올리겠습니다. 꾸벅. 습도가 엄청 많습니다. 모기 하루살이 엄청납니다. 쌀이 버섯입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주먹만 해서 찢어가지고 찌개 넣으면 1인분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맛있는 쌀입니다. 그러니까 씨방을 다 뜯어 먹어서 나무 속에 있습니다. 꼭꼭 숨어 있네요. 내가 수사과 이영사다. 너 딱 걸렸어. 고마워. 땡큐. 너도 거기 그렇게 풀숲에 숨어있냐? 그렇게 있으면 꽃도 없고 어떻게 널 찾니? 응? 널 찾아. 좋은 데 쓰려고 한단다. 고맙다. 보여줘서. 얘네 풀 속에서 뭐하니? 왜 거기 있어? 야, 여기도 있고 저 안에도 있습니다. 아, 풀 속에 숨바꼭질 하는 거지? 야생 산도라지입니다. 고맙다 너도. 너 거기 아주 풀숲에서 있는데 그래 너는 지켜라. 이 산을 수호해라. 잘 있어라. 종자로나 두고 갑니다. 너는 쌍대라 좀 가져가야겠다. 미안하다. 하여튼 고맙고.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나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볼 수가 없죠. 그래도 내 눈에 띄었습니다. 고맙다 너도 또. 내 둘이서 나란히 어떻게 도라지야 볼까? 너의 둘이 뭐하니? 나고 있냐? 이 녀석들. 너는 아주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서 배만 있구나. 땡볕에 정말 고생한다. 풀들이 사람 키 한 키 반 되는데 너무 우거져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천남성이 있습니다. 천남성 있고요. 더덕입니다. 여기 더덕이 있습니다. 더덕. 이게 더덕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오우,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 아, 향 좋습니다. 네, 이 산더덕은 엄청납니다. 생얼은 그냥 씹으면 알에서 못 먹을 정도. 아이고. 경치 구경도 하면 힐링 됩니다. 도라지가 또 있네요. 도라지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것도 도라지가 묵은둥이 같습니다. 산도라지를 만났습니다. 아, 쌍둥이가 좋습니다. 이것도 엄청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크겠습니다. 어제요, 오늘도 대박입니다. 아, 이 정도만해도 괴물이네. 아, 엄청 커. 이 큽니다. 쌍대입니다, 쌍대. 한 20,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새끼도 좀 좋아.